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근데 빨리 끝낼 수가 없어요. 미국 장이 네. 10시 반에 끝나니까. 아, 또 어린이날이라 네. 또 제가 다 들뜨네요. 저희도 한때는 어린이였는데. 그렇죠. 저도 한때는 네. 체중이 3kg일 때가 있었습니다. 우량하셨네요. 3kg. 아니요, 저는 되게 작게 태어났다고 들었어요. 아,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늘 작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아, 그러면은 고등학교 이후에 쑥 자라셔서. 네, 그래서 뭐 그냥 표준 키 정도 되는. 제가 표준 키거든요. 네. 표준 키인데 3프로 중에는 작아서. 아, 정말 그 두 친구들 진짜 네. 사진 찍을 때마다 무릎 좀 굽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날과 관련한 무슨 다른 이벤트는 없죠, 장사림님? 뭐 저는 이제 내일 가서 재밌는 하루를 보내야 되고요. 예. 예. 큰 애랑 작은 애가 서로 좋아하는 음식이 달라서. 와우. 큰 애는 햄버거 좋아하고 작은 애는 돈가스 좋아해서 내일 점심에는 햄버거, 저녁엔 돈가스를 먹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같이 파는 가게가 참 없네요. 네네.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진짜 갑자기 떠오른 건데 제 아는 선배가 애들 어릴 때 어머니가 네. 맨날 그 지방에서 올라오시면서 그런 걸 사갖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치킨, 햄버거, 피자. 그래서 아, 어머니 이런 거 애들한테 보면 안 좋아요 하니까 그 어머니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어이구, 그럼 미국 사람들 벌써 다 죽었게. 갑자기 이렇게 좀 떠올라서 예. 일단 뭐 제가 끝날 때 어린이들께 인사 네. 한번 드리고 일단 예. 바로 시작할까요? 네, 오늘은 중국 증시는 본토는 휴장했고 홍콩만 열었는데 홍콩은 괜찮았네요. 네, 홍콩 뭐 어제 빠진 거보단 들어올라서 예. 밋밋하죠. 뭐 항셍 지수가 0.7% 올랐고 예. 항셍 테크 지수 0.68% 올랐는데요. 뭐 종목들도 다 그냥 대동소이했고요. 본토가 내일까지 쉬니까 네. 목요일부터 좀 방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별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5월 2일 날 그 바이두가 자율주행을 정식 서비스를 이제 개시를 했는데 일요일 날 주가는 월화 다 조금 삐질삐질 빠졌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을 시작했어요. 아, 자율주행 택시를. 예. 그래서 야, 이게 주가를 이렇게 한 방에 움직일 만한 뉴스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기업 가치에는 중대한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네. 바이두가 미국 기준으로 하면 2월 달에 354달러까지 갔던 게 지금 204달러거든요. 네, 뭐, 많이 내렸네요. 정말 많이 내렸. 물론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게 뭐 80달러부터 올라오긴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예. 갖고 있는 분들 좀 힘들 것 같고. 대신 굉장히 좀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기업 가치에 반영될 일이라서 오늘 요거 좀 준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바이두는 원래 무슨 서비스 하는 회사죠? 그냥 구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의 검색. 구글. 네, 중국의 검색 엔진. 검색을 꽉 잡고 있는 거고 중국의 검색의 한 75% 정도를 점유하니까.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자율주행 택시를. 똑같은 거죠. 지금 미국도 테슬라 말고 하기야 구글이 웨이모, 예, 하니까. 구글이 하니까 그 맵을 갖고 있고 똑같잖아요. 그 네. 바이두 맵 쓰거든요, 중국에서는. 맵을 갖고 있고 뭐 데이터가 많으니까 인공지능에 가장 앞서 있고 네. 그러면서 자율주행을 가장 앞서서 치고 나가면서 이제 그러면서 뭐 길리자동차랑 합작으로 자동차 산업까지 한다 했으니 이런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제가 이거 한 예전에도 한번 이거 시범 서비스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이미 시범 서비스는 베이징에서 10월 10일부터 하고 있었고요. 으흠. 이게 다섯 번째 도시이기 때문에 이미 다섯 개의 도시에서 시범 운영은 하고 있었어요. 그때 네. 제가 인프로님
진행하실 텐데 근데 무료입니다 했더니 응? 이러면서 무료라서 못 믿겠다고. 근데 5월 2일부터 이제 돈 받기 시작한 네, 거고 예. 그때 그 히스토리 간단히 말씀드리면 베이징에서 한 100개 정류소로 한 40대 정도를 네. 그냥 무료로 그 대신 누구나 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래서 뭐 시범도로 700km니까 작진 않아요. 네. 그런데 요번에 정식 출시한 거는 한 30위안이니까 한 5천원 정도인데 그 서우강 산업단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동계올림픽 관련된 스테디움들이 막 들어서서 네. 결국 동계올림픽 노리고 한 건데요. 여기 이제 한 8개 정류소만 시범보다 조금 일부만 하는데 이거를 정식으로 네. 돈 받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개시를 한 거예요. 운전자는 없고. 운전자는 없고. 근데 예. 이제 테스트할 때는 그냥 그 스텝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네. 이것도 히스토리가 있는데 12월에 작년 12월에 네. 업계 최초로 베이징시로부터 무인주행 허가증을 발급을 받았어요. 이 얘기 뭐냐면 이제는 그 스텝이 운전자나 동승자가 없어도 된다라는 최종 허가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12월부터는 그게 가능해서 안전요원이 필요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할까 봐 네. 안심하는 차원에서 안전요원이 그 어디 앉냐면 조수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 운전석에 앉으면 별로 안심에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원래는 없는 게 궁극적인 목표고요. 허가를 예.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5G를 통해서 원격 제어를 하겠다라는 걸로 외부에서 네 관제 센터가 있겠죠. 네 예, 그렇게 돼 있고 지금은 어쨌든 안전요원은 조수석에 앉아 있는 걸로 예,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거는 세계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역시 웨이모고요. 이것도 작년 한 10월 정도인 것 같은데 네. 피닉스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그것도 좀 제한된 구역에서 정해진 곳에서 네, 또 그 유료로 정식 서비스를 웨이모가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 정해진 길만 다닙니까? 네, 정해진 길 정해진 승하차 장소까지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중간에 저 내릴래요도 안 되고 네, 일단 뭐 정해져 있는 데까지 가야 약간 셔틀버스처럼 되어 있는데 코끼리 열차네 그럼. 약간 그런 시기죠. 아직은 자율주행 택시가 예, 아니라. 예, 그래서 지금도 8개 정류소. 그 원래는 한 100개 정류소로 테스트를 원래 베이징에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점점 그러면서 늘려 나가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요. 이러면서 그 보면은 한 3년 내 30개 도시로 정식 서비스를 3333인데 30개 도시에서 3천 대 이상의 로보택시를 운영하면서 네. 300만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게 목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바이두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테스트를 했길래 너네 그 정도냐? 예. 누적으로 그 테스트 거리가 자율주행 테스트 거리가 1,000만 킬로미터가 넘었어요. 그리고 아예 아무도 타지 않은 무인 테스트도 한 15만 킬로미터까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인데 비교를 해보면. 어쨌든 이런 그 자율주행 연구 업체 중에 가장 레퍼런스가 긴 거는 웨이모일 거잖아요. 예. 웨이모가 누적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한 3,200만 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그것도 엄청난 거고 바이두가 1,000만 킬로미터 그리고 네. 애플이요. 애플이 누적이 공개는 안 됐는데 작년에 한 3만, 재작년에 만 이런 클래스니까 아마 별로 안 될 거예요. 그 정도 원래는 다 그 정도인데. 테슬라는 얼마냐? 테슬라는 테스트가 아니죠. 실주행이잖아요. 예. 지금까지 테슬라들의 실주행 데이터를 다 갖고 있으니까 80억 킬로미터랍니다. 데이터가 많다. 80억 킬로미터. 예. 그래서 테슬라는 그런 또 장점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뭐 다 다니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자율주행이라는 게 딱 정해진 거기서 차선도 못 바꾸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테슬라는 아직은 자율주행은 걔들은 테스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 데이터를 모으는 거라서 조금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웨이모나 이런 측에서는 우리는 실제 자율주행의 그 허가를 받고 테스트하는 데이터고 네. 저기는 실주행 데이터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진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차이가 있고 근데 바이두가 무서운 게 좀 이런 게 있어요. 바이두는 어떤 목표 갖고 있냐면 2030년이 되면 글로벌 전체 자율주행 탑재의 20%를 우리가 차지하겠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5분의 1을 자기들이 하겠다라는 건데 예. 중국이 이런 데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즉 뭐 이프로님도 그렇고 이거 한다 한들 못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예. 또 규제가 중요하잖아요. 허가 안 해줄 수도 있죠. 네, 규제와 사회적 합의가 제일 중요해요. 기술보단. 기술은 어느 정도 궤도에 왔고 그리고 100%라는 건 없어요. 뭐 운전이라는 게 그렇죠. 100%라는 건 없는데 완성이. 근데 산업 초기에 일부러 규제를 좀 안 하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약간 무시하면서 갈 수 있는 데가 중국이죠. 그러니까 뭐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는데
고속철도 예를 좀 들어드리면 중국이 고속철도 압도적 1위거든요 기술이. 예. 압도적 1위입니다. 그래서 수출도 지금 1위. 네. 그 각국에서 신규 도입하는 게 중국과 많이 도입을 하고요. 속도 한 350 평균 속도가 350km 나오기 때문에 압도적 1위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자기네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레퍼런스를 깔 많죠. 그게 예. 많이 있었지만 근데 어느 나라가 우리도 처음에는 프랑스 거 도입한 거잖아요. 어느 나라가 자국 기술로 열차를 밀어붙입니까? 왜냐하면 실제 제가 좀 자세하게는 있지만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좀 불편하신 분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11년에 엄청 큰 사고가 납니다. 중국에서? 고속철 관련해서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죠? 전면 중단이죠. 전면 중단, 백지화, 외국 거 도입 이렇게 가는데 조금 기술이 미진할 때도 밀어붙였고 그 사고 이후에도 밀어붙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네. 기술력을 갖게 되는 건데 물론 이제 그러면 바이두의 자율주행이 그렇게 막 또 사고를 내면서 레퍼런스를 쌓겠다는 쌓을 것 같다는 예상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중국이라는 데가 이게 이제 경쟁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이게 그쪽보다 좀 불리하게 갈 수 있는 중국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적 합의나 규제가 필요한 것들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데니 예, 예. 바이두는 좀 그런 쪽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업체들이 좀 긴장할 만한 포인트는 분명히 있다. 중국이 그래서 네. 우리 이제 중국이 인건비가 자꾸 오르면 세계 공장이 어디가 될 거냐? 중국 다음은 네. 인도 있잖아. 우리 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인구도 비슷하고. 네. 그런데 이제 중국과 인도를 잘 아는 분들은 바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인도는 안 돼요. 안 돼. 인도는 안 돼요.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여기에 공장 좀 세우려고 하는데 저 땅 좀 어떻게 좀 마련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정부가 그래요. 다음 달에 그럼 공장 지으세요. 저희가 싹 밀어드릴게요. 네. 저기 사람들 사는데요. 이사 가게 할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다. 그렇죠. 포스코가 전형적으로 저희가 네. 힘들었었죠. 인도는 많기는 많은데 도장 네. 받아야 될 게 워낙 많고 네. 좋게 말하면 너무 민주화되어 있어서 네. 안 됩니다. 하는 얘기 하더군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뭐 경쟁 업체들로서는 불편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분명히 예. 있습니다. 중국이 하는 이 자율주행 차는 그 라이다? 네. 라고 합니까? 그거 달려 있어요? 그거 뭐예요? 그런 게? 그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다 라이다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웨이모부터 네. 다 그 바이두까지 다 네. 라이다를 달고 하는데요. 라이다라는 거는 빛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그냥 뭐 저도 이쪽은 문과니까 예, 예, 예. 라이다는 빛, 레이다는 레이저.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라이다가 제일 비쌉니다. 위에 달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빛을 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그 형상을 보면서 만들어내는 거고 예, 예. 레이저는 레이저를 쏘았다가 되돌아오는 거리, 라이다는 빛을 쏴서 되돌아오는 거리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라이다가 가장 비싸지만 무겁고 물론 이거를 좀 그 소형화해서 안 보이게 붙이는 것도 나오긴 했지만 이게 이제 지금은 라이다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라이다를 안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카메라랑 레이더로 가고 있고 예. 레이더도 없앤대요. 카메라만으로 하겠다. 테슬라는. 왜 그러냐면 보고 판단하면 되지. 네. 그래서 야 사람은 눈 두 개로 운전하는데 예. 니네 뭐 이렇게 덕지덕지 달고 하냐. 자신 없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카메라만으로 그 차이가 운전하는 걸로 있다. 예, 간다. 그래서 라이다 업체들 주가가 좀 안 좋아요. 요새. 테슬라가 이제 라이더 없이도 한다고 뭐 하니까 그건 예전부터 있긴 했지만 그런 추세가 점점 기술이 완성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컴퓨터를 믿는다는 거죠. 예, 테슬라는 컴퓨터를 믿는다. 인공지능의 파워로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뒤에 얘기들도 테슬라랑 저 오늘 자율주행 얘기니까요. 자연스럽게 좀 이어가 보시죠. 연결해 보면 예. 되겠네요. 뭐 오늘 미국 증시 일단 선물부터 좀 보면 좀 빠지네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38, S&P 500 마이너스 0.53, 나스닥 100이 0.82%인데요. 테슬라 얘기부터 좀 드릴게요. 테슬라가 어제 조금 아쉬운 뉴스가 있었어요. 어제? 예, 1등은 외롭다. 이게 이제 유럽과 중국의 견제에 관한 얘기인데 어제 이제 어떤 뉴스가 있어서 테슬라가 한 3% 정도 빠졌냐면 예. 베를린 공장이 원래 7월 완공이 원래 뭐 계획이었거든요. 7월부터 돌아가는 게 테슬라 자동차 제조 공장. 예, 그 베를린 기가팩토리가. 예. 근데 뭐 조금 예상은 됐는데 이게 내년 1월로 미뤄진다는 거를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1월로 미뤄질 것 같다. 네. 조짐들은 있었어요. 허가가 자꾸 지연이 됐었고 허가가 나올 게 안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그 베를린에서 4680 셀을 양산하기로 했는데 지난번 실적 발표 때 4680 셀이 한 12개월에서 18개월 후에 양산될 것 같다. 네. 그렇게 늦어져? 이런 것들을 보니까 조짐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일단 환경단체가 굉장히 뭐
좀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공업용수를 대량으로 쓰는데 이게 생태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과 예. 또 그 공장 구지를 허가받은 데 이제 숲을 밀어야 되는데 뭐 도룡용 도마뱀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독일 지방법원에서도요 지난 겨울에 실제로 어떤 그 판결이 나왔냐면 건설 부지에 벌목 작업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뱀과 도마뱀의 동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출을 해라 테슬라가 법원에서 잠 잘 자고 있다는 뱀과 도마뱀의 증언을 녹취해 와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 그 겨울에 그것 때문에 중단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물론 이런 그 유럽은 그런 게 환경단체가 세긴 한데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사전허가를 바탕으로 짓고 있었거든요. 본허가가 해줄 거니까 약간 인도식인데 사전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짓고 있었어요. 근데 본허가가 안 나는 안 거예요. 거죠? 아직도 안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그 독일의 고등행정법원에 테슬라가 청원서를 냈어요. 우리는 지금 사전허가 받고 하고 있는데 본허가가 안 난다. 우리를 마치 화력발전소 같은 취급을 한다. 우리는 사실은 이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공장을 짓고 있는데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건 거죠. 자꾸 허가가 안 나는데 왜 저럴까? 그 배후에 독일의 자동차 업체들의 입김은 전혀 없을까? 물론 이게 뭐 밝혀진 얘기는 아니라서 약간 뇌피셜이긴 하지만 뭐 아니면 독일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 약간 왜냐면 자꾸 못 올라오니까 그런 게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에 일반적인 7인승은 안 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9인승 RV인 카니발만 가능한 그런 거죠. 네네 맞습니다. 아, 너희들도 필요하면 의자 두 개 더 달아. 그렇죠. 할 수는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당연히 좀 견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중국에서 또 뭐 많이들 알고 계신데 여론이 악화되고 있죠. 중국은 테슬라 매출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예. 근데 뭐 그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최근에 중국의 관료 출신의 관리자를 채용한다는 채용 공고가 올라왔어요. 아 테슬라가 채용 공고를 내는데 중국의 고위 공무원 했던 분들 지원하세요? 모십니다. 관시를 이제 하겠다는 거죠. 아 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상하이 모터쇼 때 그 브레이크 오작동 시위한 분 있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는 항상 그 운전자들을 이겨왔거든요. 왜냐하면 걔들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데이터 내밀면 끝인데. 네. 그래서 이번에도 고압적이진 않고 데이터를 내면서 아 저희 잘못 아닌데 좀 원만하게 해결하자라고 데이터를 공개했더니 그 시위했던 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내 운행 데이터를 공개해 사생활 침해라고 역공을 또 해버린 거예요. 근데 완전 이거는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닌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업체가 배후에 있다는 설도 있었어요. 그 시위자가 그 모터쇼 올 때 특정 브랜드 차를 타고 왔다. 뭐 댓글창에는 다들 아시는 차마 방송에서는 얘기 못하겠지만 그런 배후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그것도 뭐 확인된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는데 현재 언론에서도 엄청 때리고 있어요. 테슬라를 펑펑라라고 해요. 펑펑라. 그게 테슬라랑 발음이 비슷한가 보죠? 펑펑이라는 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힌다는 뜻이래요. 뒤에가 테슬라의 라니까 펑펑라라고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뭐 언론도 지금 때리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판매량 데이터 4월 나오는 걸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1월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15,484대를 팔았고요. 2월에 18,318대. 3월에 35,478대를 팔았거든요. 이제 모델 Y가 들어오면서. 4월에는 이제 4월 거의 마지막 주 정도 한 4월 한 20일 전후로 사태가 벌어진 거니 여러 낙하는 4월 마지막 주니까 4월 데이터보다는 이제 5월 데이터에 혹시 영향이 있으면 이건 좀 빨간불이다. 네. 그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태에서 시사점은 주식시장에서는 어쨌든 그 경제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다양한 면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헤쳐나가야 될 단기 악재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더 꼬아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견제할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건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자국 기업들이 유럽이든 중국이든 아직까지 테슬라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기도 하다. 뭐 아직까지 원하는 궤도까지 못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견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테슬라라는 경쟁력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는 가치가 되는 뉴스지만 단기 악재는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규제나 견제 때문에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분기가 있을 수 있겠다. 혹시 그러니까 4월 혹시 판매량부터 삐끗한다면 좀 네. 문제가 될 수 있죠. 판매량 데이터는 아마 한 4월 한 다음 주 정도면 나올 거예요. 한 예. 9일, 9일, 10일 정도 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4월 데이터부터 좀 확인해봐야겠죠. 중국의 데이터를. 네. 다른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 볼까요? 뭐 자율주행이랑 네. 테슬라 얘기 한 김에 자율주행 기업들 제가 예전에 뭐 이런 기업들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기업들이 이제 물론 테슬라가 앞서 나가고 있고 지금 바이두가 치고 나가고 있는데 좀 데이터가 나온 게 예전에 있어서 네. 한번 찾아보다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2020년에 캘리포니아 교통당국에 자율주행 보고서를 낸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테스트를 한 기업들. 캘리포니아가 이제 테스트한 천국이기 때문에 많이들 하는데요. 네. 물론 이제 뭐 우리 그 현대차랑 앱티브가 합자한 모셔널은 라스베가스, 네바다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빠져 있고 캘리포니아 데이터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풍부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걸로 보면 웨이모가요. 작년에 캘리포니아에서 100만 킬로미터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그 100만 킬로미터를 테스트한 동안에 자율주행을 끄고 수동으로 바꾼 전환한 거 네. 기능을 해제한 게 21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47,911km의 간격으로 네. 그거를 자율주행을 수동 전환해야만 했다. 그러면은 4만 킬로면은 뭐 우리가 보통 예. 몇 년 타는 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있었고요. GM 크루즈가 또 123만 킬로미터를 테스트했는데 기능 해제가 27건이 있었고 해제 간격은 한 4만 5천 정도 됩니다. 이것도 굉장한 데이터죠. 그래서 웨이모랑 GM 크루즈가 상당히 앞서 있어요. 이쪽 데이터로는 중간에 기능을 해제하는 건 왜 해제해요? 문제가 있음. 자기가 인간이 개입해야만 되는 순간이 왔다는 거죠. 사람 같이 태웠는데 하다가 사람이 개입했다는 거죠. 이거는 수동으로 해야겠다. 그거기 때문에 한 4만 킬로가 넘는 동안에 사람이 개입을 안 했다. 굉장한 데이터예요. 왜냐면요 미리 말씀드리면요 도요타가요 4,600km 테스트를 했거든요. 네. 1,215회 개입을 해서 3.79km마다 개입을 했습니다. 이건 뭐 이거 운전하는 게 더 편하겠어.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뭘까? 이런 것들 좀 데이터를 또 애플도 말씀드리면 애플이 3만 킬로미터 했거든요. 네. 적죠. 100만 하다가 애플도 130회 개입을 했기 때문에 158km마다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뭔가 돌발 뭐 사람들 뛰어나와 뭐 이런 그런 네. 건가 봐요. 아니면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못 간다든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애플도 네. 158km 아직 멀었고 초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아줄 협력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애플이 고압적일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업체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거리 기준으로 3위가 포니닷 AI라는 기업이 나오는데 포니닷 AI 좀 생소하시죠? 36만 킬로미터를 테스트했고 기능 해제가 21건이 있어서 해제 간격이 17,180인데 뭐 웨이모랑 크루즈 보면은 적어 보이지만 아까 애플 비교하면 그것도 엄청난데. 네. 이 기업이 중국 기업이에요. 구글과 바이두에서 일했던 중국 엔지니어 두 명이 창업을 했는데 그래서 중국 광저우랑 캘리포니아의 양쪽에서 거점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네. 연초에 시리즈 C 투자를 받았을 때 한 6조 원 정도의 가치를 받았는데 시리즈 B에 도요타가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지난번에도 제가 리프트 거 네. 사가고 그리고 또 뭐 오로라도 투자를 했고 이런 얘기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또 해제 간격 3위 기업도 재밌는데 오토엑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은 한 6만 5천 킬로미터를 테스트했는데 기능 해제를 두 번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해제 간격이 3만 2,500 킬로미터. 이것도 괜찮죠. 근데 이 기업은 역시 중국 기업이고요. 알리바바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랑 손을 잡고 상하이랑 선전에서 자율주행 택시 시범 운행 바이두처럼 시범 하지만 정식은 아니고 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이 중국 기업이 있고 아마존이 인수한 죽스라는 기업 뭐 얼마 전에 그 화제가 됐는데 16만 킬로미터를 운행을 했고 63회 개입을 해서 2600 킬로미터마다 개입을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누로라는 기업이 또 재밌는데 누로란 한번 그 뭐 네이버나 구글 쳐보시면 누로 이게 예. 그 꼬마 자동차 붕붕처럼 생겼어요. 사람이 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네. 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운전석 당연히 없고 문이 양쪽에서 4개가 열리면 네. 그 안에 뭐 의약품이나 뭐 물품 같은 거 배달해주는 배송 차량인데 예. 이게 보면은 8만 8천 킬로미터를 테스트했고 11회에 개입해서 8천 킬로미터 간격인데 작년 12월에 운전대가 없거든요. 이 차가. 이거가 상용 운행 허가가 캘리포니아에서 났어요. 그래서 최고 시속은 56km로 제한을 하고
눈비 오면은 못 다니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서 이거 한번 쳐보시면 되게 그 많이 한번 기사에 나왔을 법한 붕붕처럼 생긴 거 하나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자율주행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냥 뭐 물품 날리는 거예요. 자율 배송 차량이 돼버린 거죠. 그런 기업도 있고요. 근데 요것도요 작년 말에 한 5.6조 원 가치를 받았는데 소프트뱅크하고 도요타가 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 도요타는 그 이거 자기들 은 하지 말고 자기들은 3.7km마다 개입을 하는 이 수준이 투자만 하면 되겠다. 근데 그 투자가 좀 무섭다. 이게 좀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웬만큼 이런 기업들 보면 맞네요. 자율주행 잘하는 회사들 많다고요. 그렇죠. 많죠. 그리고 벌써 5조 6조씩 테스트 그걸 받고 있고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캘리포니아만 한 거기 때문에 바이두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안 하니까 중국에서 네. 또 데이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율주행 언제 오냐라고 하는데 이런 스타트업들이 생각보다 한두 개씩만 뉴스에 튀어나오지만 제가 몇 개만 한 거고요. 사실은 데이터는 한 몇십 개가 있어요. 업체가 이런 기업들이 다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안에는 빅테크 내지는 도요다나 소프트뱅크가 다 지분이 들어가 있는 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이거 그러면 이 친구들도 자 자율주행 우리도 잘하면 돼 이거. 네.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금방. 이라고 생각한다면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어때야 되나요? 이게 테슬라의 자율주행에서 독보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미 깔려 있는 네. 앞으로의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네네. 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쓰러지네. 근데 이제 강력한 건 이 기업들은 어쨌든 다 라이다 기반으로 가고 있는데 라이다가 없이 그거를 테슬라가 지금도 만약에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네. 돌아다니는 영상을 보면은 이미 자고 자리를 네. 비우고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법상 허용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면 사실 격차는 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행 테스트 거리가 물론 무인 테스트는 아니지만 85km라는 네.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애플이 가장 부족한 게 이런 데이터, 운행 데이터고 예. 애플은 분명히 자기가 저자세로 그 자동차 업체랑 빨리 손을 맺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국 파워가 만만치 않은 것도 뭐 좀 볼만한 일이죠. 그렇겠네요. 예. 장선임 님이랑 저는 나이 들어서 이제 운전 못할 때쯤 되면 네. 자율주행 차 있을까요? 저는 내가 운전을 할 줄 알고 못하고가 삶의 질을 바꾸지 않는 시대에 살게 될까요? 뭐 10년 안에 네. 10년 안에? 네. 5년 정도 한 5년 한 2025년 정도 되면 그 초기 뭐라고 하죠? 얼리버드들이 하실 것 같고 네. 10년 정도 지나면은 누구나 자율주행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바이두의 목표는 뭐 2030년이면은 뭐 20%를 장악하고 이 정도면은 네. 꽤 많은 기술은 올라왔어요. 말씀드렸듯이 법규랑 네. 사회적 합의랑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선택을 해서 뭐 누구든지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기계는 어떤 판단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합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사람은 돌발적으로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순간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논쟁 시작하면 답이 끝이 없어요. 사실은 끝이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네. 저는 네. 그냥 랜덤하게 알아서 판단하는 네. 걸로 소프트웨어 입력해 놓고 사람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그 뭐 이런 사람도 식으로. 랜덤하게 판단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네. 결국은 뭐 사람 따라가는 거죠 인공지능이. 네. 채팅창에서는 꼬마 자동차 붕붕을 어떻게 장선임 매니저께서 아시냐. 아 그거 보고 잘 알았죠. 이게 제가 저녁 방송 보면서 귀한 데이터를 하나 얻었습니다. 박재영 차장님하고 저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친구야 반갑다. 또 그렇게 약간 사려되는 분이 몇 분 있긴 한데 혹시 네. 또. 차이가 나면 결례가 되니까 항상 그렇게 좀 꼬마 자동차 붕붕을 어릴 때 보고 자랐군요. 그렇죠. 나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네. 어린이분들께 어린이날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일 어린이날인데요. 이 적귀 아저씨가 또 네. 엄마 아빠가 이 3프로에서 맨날 공부하는 오늘 자율주행이나 이런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사실 그 시대에 전성기를 사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꿈을 꾸시고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이프로 아저씨, 적기 아저씨가 노력할 거고요. 내일은 어린이날이니까 네. 얘들아 내일은 니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파이팅. 이상입니다. 좋을 때죠 어린이는. 부럽습니다. 네. 네. 지금이 행복도가 가장 높은 시절임을 이해하고 워렌 버핏보다는 어린이가 되고 싶은 네. 하여튼 지금이 제일 좋을 때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들은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그때부터 행복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네. 제 나이까지 쭉 떨어진대요. 그렇죠. 제가 지금 제 나이 또래가 이제 행복도에 이르는 인생의 저점이다. 그렇다고 하더군요. 할 일은 많고 꿈은 다 깨지고 많은 것도 이루셨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그냥 막 짜증만 나는. 이해해 주세요. 가끔 이 프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놈 저럴 땐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래도 이 프로님 같은 분이 그래도 오늘 금요일 같은 화요일. 아 그럼요. 예, 예. 좋으시죠? 수요일 날 중간에 이렇게 쉬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월화일하고 수요일 놀고 맞아요. 네. 목금일하고 토요일 놀고. 맞습니다. 일주일을 7일로 하지 말고 일주일을 6일로 바꾼 다음에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요일이라는 건 없고 네, 월화수 목금토 월화수 네. 목금토 이렇게 가는데 네. 수요일과 토요일이 휴일인 거예요.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틀이라고 하루 쉬고 이틀이라고 하루 쉬고 네. 물론 연휴는 없지. 네. 그러나 연휴를 하고 싶으면 중간에 수요일에 일하면 붙였으면 되고. 그렇죠. 그거야. 그래도 1년에 휴일이 별로 많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효율적으로 그렇게 쓰면 되겠다.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쓸데없는 잡담 쳐봤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